독일과 프랑스가 128 정도 수준입니다. 어? 22년 동안 28% 성장? 연 1%?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 경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유럽 경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아서 만든 컨텐츠가 되겠고요. 한번 보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럽은 잃어버린 10년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침체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침체됐는가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 때문이죠. 관광산업 비중이 되게 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 여행 엄청 좋아하죠. 뭐 유럽의 관광지 다니다 보면 한국말 듣는 건 뭐 일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크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유럽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999년 유로화가 출범하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각국의 국민소득의 변화를 갖다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국민소득이라는 게 이제 GDP죠, GDP.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가 128 정도 수준입니다. 어? 22년 동안 28% 성장? 연 1%? 그죠. 유로존 전체 평균도 128이니까 역시 28%.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네덜란드가 35% 정도 성장입니다. 굉장히 성장률이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참고로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185%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30조 달러가 80조 달러가 됐습니다. 물론 인플레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은 거의 정체되어 있는 반면 몇 년째? 22년째 정체되어 있는 반면 같은 기간 세계 경제의 외형 규모는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유럽의 비중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유로화가 출범한 게 유럽 경제 쇠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99년 유럽은 유로화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의 파운드, 프랑스의 프랑, 독일의 마르크, 이탈리아의 리라 등 유럽 각국이 전부 다 자국의 통화를 가지고 있고 그 자국의 통화들을 가지고서 전부 다 환율도 다르고 교환하는데 생기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다 보니까 통화를 하나로 합치면 유로라는 통화를 하나를 쓰게 되면 굉장히 편리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좋은 생각으로 유로화 시스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각국의 물가 수준이 같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 물가도 100, 이탈리아 물가도 100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 교환 비율이 100대 100으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들마다 물가가 천양지차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1999년을 기점으로 해서 볼 때 유로존 평균 물가는 얼마 올랐냐? 28% 올랐다. 와, 정말 침체됐네요. 세상에. 22년 동안 물가 상승률 28%. 굉장히 물가가 정체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탈리아는 30%가 넘고 스페인 물가는 40% 넘게 올랐다. 반면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20%만 올랐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1년, 2년은 티가 안 나요. 근데 10년, 20년을 가는 동안에 나라들마다 물가 수준 자체가 점점 달라집니다. 똑같은 생산된 물건이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100에 팔리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115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130에 팔리고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독일에서 물건을 떼다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팔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 날이 갈수록 돈이 빠져나갑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죠. 뭐 여행, 북유럽 사람들, 부자 사람들이 경치 좋은 이탈리아랑 스페인 가서 돈을 쓰면 그 돈이 돌아올 거고 두 번째, 세상이 평화로우니까 그냥 유로화로 발행된 채권을 각국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죠. 부자 나라인 독일이나 스위스나 프랑스 가서 이탈리아랑 스페인이 빠져나간 돈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경제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 돈을 그냥 놔두면 불황이 오니까 계속 돈을 빌려와서 채워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어떤 은행이 망할지 어떤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기가 불황이 됐는데 암만 부유한 독일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탈리아랑 스페인 가서 돈 쓰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 생겼죠? 일거의 돈줄이 말랐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죠? 예, 유럽 재정위기. 남유럽 재정위기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경제에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 스페인 경제나 이탈리아 경제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을 때는 돈을 계속 빌려주죠. 근데 다 알게 돼버렸어요, 현실을. 아, 독일이나 프랑스는 정보통신혁명 이런 것들 때문에 물건값이 안 오르고 안정되어 있는 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브랜드 중에 전자제품 브랜드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잖아요. 스페인의 자라.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구찌 압니다. 근데 경공업이잖아요. 생산성, 뭐 이렇게 물건 만드는 효율이 가파르게 향상되나요? 맨날 가격만 올리지? 이게 결국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저머니 제품들의 가격은 안정돼 있는 반면 이탈리아랑 스페인에서 생산된 물건들 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불황이 오는 순간 이탈리아에서 만든 사칠성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둔화되니까 스페인 경제, 이탈리아 경제가 돈이 그냥 붕해졌어요. 그리고 빌리러 갔는데 빌려줍니까? 어? 누가 눈앞에서 리만 브라더스 망하고 AIG,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국영화되는 걸, 공적자금 받는 걸 봤는데 널 못 믿고 내가 돈을 빌려주니? 하면서 금리를 인상했죠. 옛날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너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어. 안 그래도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빌려오는 돈 금리마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돈줄이 조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2009년 그리스, 그리고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이 망했고요.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는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망했다. 결국 이런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망하는 가운데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나라에 돈 빌려줬던 은행들이 손실을 입으면서 부유한 나라들조차 어려워지는 공도공망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것이 유럽 경제가 침체된 이유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벌어졌던, 우리가 봤을 때 경제 이론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말 비참한 해프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